환경 제39 입법 개품 자행 동력 관정식으로 왕위의 오름과 같은 지혜주 선지식 선제는 선지식에게 지극한 존중심을 내며 내가 없음을 알고 온갖 소리는 다 메아리 같음을 알았다. 점점 남으로 가다가 사자 분신성에 이르러 널리 자행 동력을 찾았는데 이 동료는 사자 당황의 딸로서 500동료로 시종을 삼아 비로자나장 궁전에 금실망을 두르고 한으로 쓸깐 자리에 앉아 설법하고 계셨다. 선제가 절하고 두루 살펴보니 낱낱 벽과 기둥 등에 온 법계의 모든 부처님의 초발심부터 등정각을 이루심과 가르침을 설하시기가 열반을 보이심이 영상처럼 나타났는데 마치 깨끗한 물 속에 해와 달과 별과 온갖 물상이 비치는 듯하니 이런 것은 모두 자행동력께서 과거에 심은 선근의 힘이었다. 선제가 부처님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기억하면서 합장하고 자행동력을 우러러 보니 자행동력께서 말씀하셨다. 내가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에 들어가서 보문 다라니를 얻으니 백만 아승지 다라문이 나타났다. 나는 다만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해탈문을 알지만 저 보살들은 마음이 광대하기가 허공계와 같고 많은 중생들의 마음씀을 두루 알며 그들에게 알맞게 설법하여 온갖 때에 늘 자제하니 그 공덕행을 내가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가? 여기서 남쪽의 사만국에 선견 비구가 계시니 가서 보살도를 여쭈어라. 선제는 절하고 수없이 돌며 연모하여 우러러 보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.